우리나라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20%가 버는 돈이 3분기 연속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. 1년 전에 비해 월에 10만 원, 7%가 줄었는데 반대로 고소득층은 한 달 소득이 80만 원 늘어서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. 먼저 한승구 기자입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2인 이상 가구의 지난 3분기 월평균 소득은 474만 8천 원이었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.6% 늘었습니다. 최근 4년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.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드러납니다. 하위 20%, 1분위 가구 평균은 131만 8천 원으로 7%가 줄었고, 상위 20%, 5분위 가구는 973만 6천 원으로 8.8% 늘었습니다. 근로소득으로 따지면 차이는 더 큽니다. 1분위, 즉 저소득층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7만 8,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2.6%나 감소했습니다.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하락폭이 큽니다.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는 730만 2,300원으로 11.3% 늘었습니다. 일자리 사정이 나빠진 게 저소득층 가구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. 상용 그 취업 비중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런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그 취업 인원수도 16.8% 줄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소득 분배 상황을 알기 위해 1인 가구로 환산했을 때 5분위 가구가 1분위 가구보다 5.52배나 많았습니다. 3분기 기준으로는 역시 통계 작성 이후 2007년과 올해가 가장 컸습니다. 통계청은 다만 올해 조사 표본에 고령층 가구들이 많이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. SBS 한승구입니다.